안녕하세요, 밥하는 용영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메일로 요청해주신 마늘집 새우튀김을 해보겠습니다. 재료는 새우 10마리, 튀김가루 1컵, 마늘집 1컵, 설탕 1스푼, 소금 1스푼, 후추 반스푼, 식용유 1병입니다.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용으로 준비한 킹 블랙타이거 쉬림프 2마리를 준비해봤습니다. 짜잔! 엄청 크죠? 한 6배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와,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새우 손질부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. 다리와 뿔을 먼저 제거해주시고 등껍질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새우를 한번 씻어주시고요. 킹 블랙 타이거도 한번 손질해볼건데요. 앞에 새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손질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 마늘칩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마늘칩과 앞전에 양념들을 볼에 넣고 섞으면 끝! 참 쉽죠? 튀김 반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1:1로 넣어주시면 딱 좋게 농도가 나오는데요. 조금 농도가 진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영상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주세요. 기름은 밀가루 반죽을 넣었을 때 바로 떠오를 때가 딱 좋고요. 온도가 올랐으면 새우를 한 마리 한 마리 반죽을 묻혀서 기름에 넣어주면 됩니다. 꼭 기름 조심해주세요. 이제 킹 블랙타이거 쉬림프를 튀길 차례인데요.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은 꼭 깊은 냄비에 튀겨주세요. 생각보다 잘 안 튀겨져서 정말 고생했어요. 그 다음 킹 블랙타이거 쉬림프도 마늘칩 양념을 뿌려주고 접시에 담아 쪽파로 마무리해 줍시다. 그럼 맛평가를 위해 새우를 매우 좋아하시는 쫀득님께 찾아가 보겠습니다. 뭐 이제 와 뭐야? 미쳐하는 거. 내가 또 이제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전에 먹었던 새우 튀김을 또 내면 야 타이거 새우네. 아니 뭐야 이거? 타이거 새우, 타이거 새우. 노잼. 타이거 새우네. 아니 뭐야 이거? 타이거 새우네. 마음껏 먹어라 야. 새우 한 마리. 예. 그 새우 튀김, 그 마늘 새우 튀김. 그때. 그러니까 그거를 해달라는 그 뭐지 레시피 좀 올려달라 하신 분이 메일로 보내셨더라고. 아무튼 이거 어떤 맛이냐면 일단은 짠맛이 이게 마늘 후레이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? 아니 아니. 어? 소금하고 설탕을 넣은 거예요. 아 소금하고 설탕. 단짠 단짠 그 자체예요 진짜로. 달고 짠데 마늘 향이 크. 어.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마늘에 그 때문에 바삭. 그러니까. 그래 튀겼는데 그러면 감칠맛 나지. 그러니까. 그리고 재료는 새우야. 존나 맞아. 맛있어. 맛있을 걸... 수밖에 없어 진짜로. 맛있는 거 다 더해놨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.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. 어 이제. 그러니까. 피자 한 판이요 이거. 와 근데 맥주 너무 땡긴다. 그러니까.